대한뉴스 카메라는 기암괴석과 수림이 천연의 조화를 이룬 해상국립공원 송도를 찾았습니다. 독립문 바위와 바위들이 탑의 형상을 하고 있는 탑섬. 기둥바위. 홍도의 제1경 남문바위. 크고 작은 바위들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섬 주변은 갖가지 수산자원이 많아 해녀들의 작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섬 곳곳에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동백과 후박나무들이 자생하는 울창한 숲. 꽃향기가 심리 안팎에 진동한다는 다년생 관상식물 풍란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70여 가구가 사는 조그만 돌섬인 홍도. 긴 세월 풍상에 시달려 절묘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위들이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